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바닥권 탈피 플러스 여기에 섹터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업종이 박스권, 바닥권을 좀 탈피했고, 또 섹터 순환매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요즘 워낙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 키워드만으로는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글자인데 2차 전지를 좀 보고 2차 전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네. 2차 전지가 이제 섹터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바닥권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그 여러 섹터가 있는데, 섹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쪽을 살펴보면은 LG 화학이 뭐4% 상승하고 있고, LG 엔솔 3%, 또 삼성 SDI가 뭐 4.6% 상승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스피 쪽에 또셀 업체들이 좀 소외받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도 했고, 눌려있기도 했고, 다른 쪽에 관심이 시장에 쏠리면서 2차 전지가 약간은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들어서면서 후반 쪽으로 오면서 다시 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더 자세하게 2차 전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볼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투심이 좋아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네. 그런 모습은 아니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연휴 때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양극재 관련된 수출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래서 1월 한국 그 NCM 양극재 수출 봤을 때, 중량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보다 무려 62% 증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뭐 1월 1일에서 10일, 11일에서 20일, 이렇게 10일 단위로 잘라봤을 때도 매 10일마다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LG 화학이 또 이제 GM과의 대규모 양극재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매일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양극재 쪽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도 바닥권에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반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또 바닥권에 있는데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일지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방향성은 전기차의 방향이 맞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미 쪽인데, 북미 쪽의 전기차의 수요가 올해 역시 30% 이상 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중요하고, 그리고 투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 부분도 있었죠. 테슬라가 급락했을 때 국내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또 2월 7일에는 에코프로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또 이렇게 바닥을 찍었는데, 투심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볼 만한 또 일정이 있으면은 움직일 수 있어서 일정 좀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3월 4일에서 3월 5일 코엑스에서 제1회 WBF, 그러니까 월드 배터리 포럼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포럼에서 다양한 또 배터리 산업 이슈 관련된 논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게 이번에 제1회예요. 그래서 세계 배터리 산업협회 창립을 위해서 여러 나라가 뜻을 모아서 이번 포럼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이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은 인터배터리 2024가 3월 6일에서 8월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인터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그 전후로 해서 또 2차 전지 흐름이 좋았던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역시나 뭐 600개 사 1600개 부스가 또 예정되어 있음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3월 초에 일정이 두 개가 몰려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모멘텀들을 쫙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이셀 업체들,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여러 그 안에서 여러 섹터가 있는데 네. 조금씩 뭐 다른 거를 좀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네 시가총액이 한 5조 6천억대고 오늘도 한 5.5%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은 양극재 분야 쪽에 이제 매출이요. 한 1조 원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 수치로 봤을 때 작년보다 두 배 정도 상승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2공장 증축도 하고 있고요. 3공장 신축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인 거죠. 근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4공장 증설까지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작년에 이차전지가 급등하고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대부분 좀 급락한 종목들도 많은데 포스코 신소재 흐름만 놓고 보면은 작년에 급등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조정이 좀 깊지 않았죠. 예, 그 부분도 굉장히 흐름만 놓고 봐도 뭔가 좀 네, 좀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울산에 이제 전구체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는 자체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흐름이 좋다 보니까 수급도 체크를 해보면 연기금이 무려 네, 18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기금 수급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모 신소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모멘텀들도 많고 수급을 봤을 때도 지금 연기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려고 머티리얼즈.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고체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시가총액 1조가 넘습니다. 1조 한 2천억 원 되고 오늘 현재 한 1.6%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가 좋습니다. 일단 네. 기술력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작년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연간 실적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25% 이상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2021년, 22년, 작년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25% 이상을 네. 기록할 정도로 회사가 좋은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면은 이제 뭐 창립한 지 뭐 한 2010년인가 창립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기술력을 좀 이제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알루미늄 계열의 그 금속 소재 이제 TMA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제조하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뭐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를 가지고 뭐 반도체나 태양광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이 작년에 좀 비중이 높았다고 하면 매출 비중이 올해는 이제 반도체 소재 공장도 이제 완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역대 실적이 연간 실적으로 역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좀 반도체 쪽에서 모멘텀이 커질 수 있겠다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해질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가 이제 황화리튬인데 기존에 이제 양산 능력 캐파가 기존에 한 10톤이었으면 이제 120톤으로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참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실적도 그러게요. 되고 그래서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점에도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 기술적으로는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이 좀 정고점에 해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예, 좀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좀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섹터 순환매 역시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자,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 2차전지 관련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오늘 가장 힘이 센 TCC 스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TCC 스틸. 네, 2차전지 핵심 소재에 이제 이 원통형 2차전지 케이스용 니켈 도금 강판을 이제 2001년 국내 최초 개발한 소재 업체인데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의 이 협력 가공 업체를 통해서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업체나 이 배터리 고객사까지 공격적인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원통형 2차전지 시장 또한 이제 국내사를 중심으로 폼팩터 내에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이 증설이 완공이 되면은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의 캐파가 기존 7만 톤에서 20만 톤 규모로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켈 도금 강판이 완벽한 이중 밀착 도금 형태로 이제 동종업계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도금 강판 점유율에서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점적인 기업이다.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외에도 기존 이 주석 도금 강판 역시 뭐 KG 스틸, TCC 스틸 그리고 신화 다이나믹스 이 세 개의 회사가 과점 구조의 사업을 가지고 있어서요. 독점 및 과점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뭐 조정 시 본다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어차피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조금 좋은 기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고 이제 이 지금 상승 흐름세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거래일 때 이제 이 장대 양봉 이후 오늘 종가 이후에 지지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CC 스틸까지 함께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다음 주에 공략해볼 수 있는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